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럼마입니다. 이게 저희 집에 태풍이 지나간 흔적이에요. 제가 애정하는 페트라스 웨딩이 이런 식으로 그냥 지주대랑 같이 옆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대공이 이렇게 굵으니까 이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지가 그냥 찍혔어요. 찍히고, 그리고 지주대가 같이 넘어가 버렸어요. 자체가 키도 크고 이렇게 굵다 보니까 그냥 자기 무게에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한참 예쁘게 피는데 다할리아는 지금이 가장 예쁜 시기예요. 이렇게 찬바람이 살살 나면서, 그리고 되게 춥지도 않을 때 9월달이 가장 예쁜 다할리아 피는 꽃인데, 아, 이렇게 태풍이 뒤늦게 와가지고 우리 집 꽃밭에 페트라스 웨딩을 이런 식으로 쓰러뜨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도 뿌리가 뽑힌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뿌리는 뽑히지 않았어요. 여기 이 가지는 아마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파리가 시들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아주 진하게 페트라스 웨딩이 예쁘게 꽃피었어요. 여러분, 이 다할리아는 이렇게 이제 온도가 변하면서 기후가 서늘해지면서 이렇게 꽃의 형태가 변해요. 꽃의 형태도 변하고 색감도 훨씬 진해지고, 그리고 꽃볼도 작아지고. 아직까지 페트라스 웨딩이 이런 식으로 싱싱하게 잘 견뎌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태풍이 두 번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요만큼만 쓰러진 게 천만 다행이에요. 이게 페트라스 웨딩. 그리고 옆에는 제가 이름 모르는 벨가못을 닮은 다할리아. 요 아이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요 아이는 또 멀쩡해요. 옆에 아이가 쓰러지니까 그게 아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 페트라스 웨딩은 멀쩡합니다. 어머, 여러분, 여기 방앗개비가 아기를 얻고 있어요. 아기를 얻고 있는 건지 이게 암컷이랑 수컷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방앗개비가, 어머, 이게 아무래도 짝짓기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는 처음에는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등에 업고 있는 건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방앗개비 짝짓기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나오다 보니 별걸 다 봅니다. 페트라스 웨딩이 그런대로 잘 견뎌져 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 구근을 해야 되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이파리는 이렇게 싱싱합니다. 옆에 또 예쁜 오스튼 장미. 오스튼 장미가 이렇게 예뻐요. 색감이 또 약간 흐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여러분, 치거디가 굉장히 예쁘게 피었어요. 치거디 제가 가장 애정하는 또 다할리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또 색감이 진한 빨강에다가 이런 빨간색도 있고, 여기는 또 완전히 핑크예요. 여러분, 치거디 정말 예쁘죠? 여기 떠 있어요. 소형 빨간 폼폼이랑 비슷한데 색감이 훨씬 진해요. 여기도 있고, 치거디도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다할리아를 키우다 보면은 똑같이 심었지만 벌써 또 이렇게 수명을 다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치거디, 그리고 페트라스 웨딩은 굉장히 꽃도 늦게 피고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치거디가 정말 예쁘죠? 이렇게 빨간색이랑 함께 보여드릴까요? 핑크, 빨강. 여기 다할리아는 화이트피예요. 화이트피가 태풍 마이삭 하이손한테 아주 잘 견뎌주었어요. 쓰러지지도 않고, 또 여름보다는 또 꽃이 작아지니까 이 꽃볼의 무게가 좀 작았는지 꺾이지도 않았어요. 화이트피가 이렇게 아주 탐스럽게 많이 피었어요. 약간 넘어갔지만 그런대로 잘 견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피치 생크림. 피치 생크림도 잘 견뎌지고 있어요. 요아이도 가지는 몇개 꺾였지만 그런대로 잘 견뎌지고 있고, 꽃불도 이런 식으로 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 자랑하는 디바. 디바가 많이 꺾였어요. 디바가 가지가 많이 꺾였는데도 그래도 그런대로 쓰러지지 않고 잘 견뎌주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피지 생크림이랑 이렇게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키도 크고 덩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피지 생크림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태풍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여기 백이롱들이에요. 백이롱이 키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지주대를 안 박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백이롱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화이트 폼폰도 넘어가 버리고, 오늘도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요. 오,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발견했는데, 요 애가 캔비 센티니얼. 제가 가장 애정하는 다이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줄기가 이렇게 꺾여버려요, 다할리아는. 다른 맨드라미 같은 아이들은 쓰러지면서도 가지는 안 꺾이는데, 요 백이롱도 그냥 누워있잖아요. 근데 다할리아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요 속이 비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아이가 조금 다른 꽃들보다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를 잘라보면은 텅텅 비어있어요, 허공이. 어우, 요 아이 예쁜 아이인데, 꽃이 이렇게 한참 피고 있는데, 캔비 센티니얼.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꺾였어요. 이 아이는 제가 또 이제 삽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셀비언데, 제가 여기 셀비언은 이런 식으로 지주대를 박아줬고, 이 옆에 있는 셀비언은 제가 해바라기 옆에 그냥 묶어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옆에 있는 셀비어 쪽으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백이롱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백이롱은 이렇게 예쁜 꽃을 잘 피워주고 있네요. 이렇게 누워 버렸어요. 다 쓰러져 버리면서도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다 쓰러져 버리면서 아직까지도 예쁜 꽃은 잘 피워주고 있어요. 정말 생명력이 대단하죠. 백이롱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예뻐요. 이런 식으로 꽃이 굉장히 오래 가고, 그리고 폭염에도 잘 견뎌지는 백이롱. 너무 기특하죠? 이렇게 태풍이 쓰러지면서도 누워갖고도 이런 식으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겹 에키네시아예요. 겹 에키네시아가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이 에키네시아는 생각보다 또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장마에도 강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바람에도 굉장히 잘 견뎌준 에키네시아. 겹인데 꽃도 굉장히 오래 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피고 지고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에키네시아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꽃무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꽃도 한번 피면은 한 3개월 정도 가고, 그리고 뿌리가 단단한 것 같아요. 이번 태풍이 이제 강한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아주 잘 견뎌졌어요. 다할리아는 이런 식으로 혹겹 다할리아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제가 이제 혹겹은 지주대를 안 박아주니까 이런 식으로 다 쓰러졌어요. 여기도 쓰러진 다할리아. 여기도 쓰러져갖고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만보가 피었어요. 만보가 여름에 예쁘게 피다가 또 한동안 안 피더니 이런 식으로 만보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이렇게 만보랑 또 이렇게 빨간 아이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할리아를 키울 때는 지주대를 단단히 박아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주대가 같이 넘어가요. 그래서 좀더 굵은 파이프를 박아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서 다할리아 이제 태풍의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예쁜 또 활짝 핀 아이 만보랑 또 에키네시아 다할리아를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